오늘 아침 여러분들 기분이 어떠세요? 예. 좋지 않은 분도 좋아하면 돼요. 이렇게 오늘 아침 이렇게 합시다. 잘 돼가고 있습니다. 시작. 기도하면 됩니다. 예. 여러분 앞을 보세요. 하나님의 관심이 뭡니까? 하나님이 한국교를 향한 관심이 뭘까요? 기대하심이 뭘까요? 하나님은 이땅 위에 잃어버린 영혼들에 대한 관심을 갖고 계신다. 예수님도 3년의 공생애 가운데 여러 가지 사역을 했지만은 예수님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이땅 잃어버린 영혼들에 대한 관심을 품고 사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관심에 부응하기 위해서 어떻게 돼야 되겠습니까? 그 일은 이 교회 안에 여러분의 10년 가운데 아버지 마음을 품는 겁니다. 아버지 마음이 어떤 마음입니까? 집을 나간 자식, 별 볼일 없는 자식, 그 아들이 계속해서 돌아가기를 원하는 아버지의 그 따뜻한 마음입니다. 난 우리 교회 안에 이 마음이 회복되어야 됩니다. 여러분의 심령 안에 이 마음이 회복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지난 한두달 동안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VIP, 예수님이 가장 귀하게 여기는 그분들을 우리는 어느 분을 초청할까? 다 초청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기도하면서 말씀하신 그분들을 이름을 적어냈고, 기도했고, 우린 지금 그분들을 섬기고 있습니다. 밥도 사주고, 차도 사주고, 전화도 해주고, 만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는 주일, 그 잃어버린 영혼들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하나님 영광 돌리는 주일이 되기를 저는 기대합니다. 예수님도 사랑한 제자를 부르셔서 전도의 원리를 가르쳐 주셨어요. 전도의 방법을 가르쳤어요. 어떻게 그들 초청을 가르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도에는 현실이라는 게 있다. 만만치 않다. 오라오라 해도 안 온다. 저도 지난 주일 한 사람을 정면적으로 전도를 했습니다. 다 오기로 약속했어요. 오늘 오기로 했어요. 그런데 제가 어느 권사님께 부탁했습니다. 전화해서 꼭 오게 하라. 그랬더니 아까 제가 차양대실에 들어가서 잠깐 기도했는데 목사님, 오늘 안덕에 유치꽃 잔치가 있어서 오늘 못 온다. 다음에 온다 했다. 다 약속해도요. 그게 만만치가 않아요. 그뿐이면 좋아요. 그거는 괜찮아. 전도하는데 다 환영하지 않습니다. 다 격려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이 복음을 전하다 보게 되면은 엄청난 대가를 치러야 되는 거예요. 쉽게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오늘 예수님의 제자들이 치러야 할 대가가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핍박과 조롱이었습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사랑하면요, 사랑하는 만큼 어떤 대가를 치러야 됩니다. 우리가 큰 일을 하려면은 큰 일을 하는 것만큼 엄청난 대가가 지급돼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전도할 때 환영하고 박수 받는 것이 아니라 쓰라린 대가를 치러야 되는 것입니다. 너희들은 환영과 축복이 아니라 조롱과 핍박이다. 비웃음을 당한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비웃음을 당해보셨어요? 지난 새벽 기도 때 나는 이 말씀이 확 들어왔어요. 예수님이 12살 난 외동딸 가진 회당장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당신이 우리 아이의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하면 우리 아이가 나을 것입니다. 라는 그 믿음을 보고 예수님이 고쳐줬어요. 말씀 전하다가 늦게 도착했는데 참이 아이가 죽었다고 말하면서 옷을 찢고 피를 불고 곡소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합니까? 그 현장에서 죽은 게 아니라 자고 있다. 이야기를 들은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은 비웃었어요. 나는 그 말씀을 딱 읽으면서, 야, 저는 가끔 비웃음을 당합니다. 왜? 보통 사람들이 하지 않을 말을 제가 하거든요, 가끔. 이 시골 사람들이 알아듣지 못한 말을 제가 가끔 합니다. 때로는 좀 답답한 분들 만나요, 제가. 말하면 안 통해. 비웃는 놈의 저 이야기를. 아, 그건 굉장히 기뻐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면서 비웃음을 당하십니까? 예수님 때문에 비웃음 당해보셨어요? 한 번도 당하지 않았다면 가짜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적어도 예수를 제대로 믿고 복음 전하면 비웃음, 조롱, 박해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 무슨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본문에서.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 자신을 선생이라고 그랬어요. 자신을 집주인이라고 이야기했어요. 집주인인 예수 그리스도 앞에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이거는 바알세불이다, 귀신의 왕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조롱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물며 선생이 되고 집중이 된 나도 이렇게 수모를 당하는데, 나도 핍박하고 욕먹고 비난받는데 너희들은 얼마나 욕먹을지 각오하라.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영하지 않아요.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을 환영하지 않아요. 예수님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 세상의 조롱과 비웃음을 당한다. 예수 믿는 사람들 때로는 고난과 핍박과 매체를 당한다. 자, 앞을 보세요. 예수님의 사역이 어떤 사역이었습니까? 병들어 죽어가는 사람들 가서 치유하는 거예요. 안진병이 일어나고 버리는 말하고 더러운 귀신을 떠나고 죽은 자 살아나는 엄청난 사역이 있었잖아요. 중풍병자를 고쳐주잖아요. 12년 동안 흘리지 않은 한 여인을 고쳐주잖아요. 그런데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지난 시간에 얘기했죠. 다 먹고 5천명 먹고 12관기를 담았잖아요. 떡 7개와 고기 2마리로 제주 옥돔으로 4천명을 먹였다 그러잖아요. 그건 베드로곡인데. 그런데 그 예수에 대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사람들이 박수 쳤습니까? 지지를 보냈습니까? 예수에게 박수 보내고 지지하는 사람도 있었지만은 이거는 예수가 한 게 아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한 것이 아니다, 이거는 바알세불이 한 것이다, 귀신이 왕이 한 것이다, 예수님의 사역을 귀신으로 전락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의 능력을 믿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엉뚱하게 해석해요. 선한 일을 한 것을 선한 일로 보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선한 일을 하다가 낙심하지 마세요. 낙심할 때가 많지 않아요? 선한 일을 했는데 사람들이 올바로 해석이 안 나올 때 힘들어하잖아요, 아파하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않으면 때가 이르면 거두리라. 예. 예수님 당시에 그 기득권층들, 유대주의 바리새파 사람들, 지난 주에 얘기했죠? 바리새파의 누룩을 주의하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세속적인 사도계파 사람들 주의하라.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행한 놀라운 일들을 뭉겨버리는 거예요. 이상하게 해석하는 거예요. 사실은 기독교 역사가 그렇습니다. 한국교회도 이만큼 잘하는 거는 선교사들이 와서 복음을 들였을 때 비난받고 욕먹고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순교했어요. 이것이 기독교 역사예요, 여러분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핍박을 두려워하지 말라 했어요, 예수님은. 그 이유가 뭡니까? 그냥 밑도 끝도 없이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26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본문을 보겠습니다. 26절. 그런즉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감춘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유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핍박과 조롱 이 앞에서 한마디로 딱 말하고 있어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담대하라, 용기를 가져라. 여러분도 떨지 마세요. 누가 우리 제주 사회에서 10% 위해서 안 믿는데 가서 복음을 전한다고 그렇게 환영하지 않아요. 전 어렸을 때도 있잖아, 뱀 죽였다, 뱀 구랭이 있잖아, 구랭이 신장 내에 구랭이가 딱 지나가는데 돌멩이를 가지고 가서 꽉 죽였더니 X자 욕을 30번, 100번 들었습니다. 불교대는 아주머니 앞에. 난 그때 얼마나 담대했는지. 그 욕을 안 하더라고요. 여러분들. 두려워하지 마세요. 옆에 분 말하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샤? 예. 예수님은 다 죽어가는 소자 앞에서도 말했어요. 두려워하지 마라. 안심하라. 예수님은 핍박과 조롱 앞에서도 한마디로 두려워 말라. 난 여러분이 두려워 안 할 수 있길 바랍니다. 나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두려워하지 말라, 오늘 본문에서 세 번이나 나와 두려워하지 말라. 짧은 구절에 세 번이나 두려워하지 말라. 성경은요, 늘 하는 얘기죠. 제가 성경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이 몇 번 있다 그랬어요? 365회. 다른 교회 성도들은 몰라 이거. 여러분들 스스로 있잖아요, 성경 읽으면서 두려워하지 말라 체크하면서 다 찾아보려면 여러분이 죽을 때까지 찾아도 못 찾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말해드리는 거예요. 지금 이거 오늘 아시는 분들은, 이 비밀을 아시는 분들은 다음 주에 꼭 감사금 내셔야 됩니다.
회장께서 이 엄청난 비밀을 가르치는데 오늘 이들이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를 최후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왔죠. 감춘 것도 다 드러날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말아라. 불법이 다 드러난다. 진리는 최후로 승리하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현실적으로 고난당하고 억울한 일 당하고 조롱당해도 낙심하거나 아파하지 마라. 답답하지 마라. 누가 너를 매도해도 힘들어하지 마라. 담대하라. 좀 아멘 좀 하소. 이렇게 열심히 설교하는데 아멘 안 하면 어떡해. 인간적으로도 말이죠. 그잖아요. 인간적으로 열심히 설교하는데 여러분 박수도 보내는데 사회에서는. 다 같이 잘 돼가고 있습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예. 낙심은요, 사탄이 낙심을 박인시킨다 그러잖아요. 여러분들이 전도하다가 낙심하고 선한 일에다 낙심하는 걸 사탄은 너무너무 좋아해. 오늘도 예배를 드리면서 아멘 하지 마라. 아멘 하지 마라. 목사가 아무리 강조해도 하지 마라. 사탄이 그렇게 한다니까요. 알아서도 하세요 여러분들. 원망할 필요 없어요. 안 돼도 어떤 사람은 전도계획을 세우잖아요. 지금 우리가 교회가 현재 120명을 초청하기로 했더라고 보니까 여러분이 적어낸 거 보니까 다음 주 120명 안 옵니다. 그 인간도 안 온다니까요. 절대 그래도 다 약속했는데 주일날 오기로 다 했는데 뭐 삼촌이 왔다 뭐 유치고서 가야 된다 뭐 어디 가야 된다 반드시 사고치는 인간들이 있을 거예요. 그때도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때도 힘들어하지 말라. 이때도 좌절하지 마라. 그럴 때 좌절하지 말고 거기에도 하나님의 오묘한 뜻이 있을 것이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 것이다. 더욱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아라. 거기서 인생을 살다 보게 되면 힘들 때 있잖아요. 어려울 때 있잖아요. 다 거기에도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을 것이고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일하려고 하는 사람들 제일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기다림이라는 겁니다. 기다림. 내가 원하는 거 이루어지지 않아도 방방 뛰지 말고 오히려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예. 핍박이 올수록 더욱 담대히 복음을 증거하라는 거예요. 종말이 온다, 끝이 온다. 그러면 복음을 증거해야 됩니다. 오히려 핍박을 받아도 환난을 받아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오직 이 복음을 증거하는 일 마치라면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한다 그랬지 않습니까? 오늘 오해를 받아도 핍박을 받아도 이 복음 전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성경 뭐라고 말합니까? 귓속말로 하던 말들을 이제는 공개적으로 하라. 지붕에 올라가서 하라. 이 이야기 아닙니까? 우리 믿음의 가장 큰 적이 뭐냐면 두려움이라는 거예요. 두려움. 복음에 대한 소극적인 태도는 뭡니까? 두려움 때문입니다. 여러분 특별히요 핍박받으면 전도하는데 여러분 욕 먹어봐요. 전도할 마음이 안 생긴다니까요. 움츠러진다니까요. 환경이 우리를 두렵게 만들어요. 아이들이 속삭이고 공부 잘해주면 좋은데 요즘 공부 잘하는 애가 몇 명이나 있겠습니까? 여러분 너무 기대하지 마세요. 공부 잘하는 애는 공부만 잘해도 몇 살 안 된다니까. 1등 하나밖에 한 반에 없잖아. 그냥 괜히 욕심 부리지 마라. 공부 못하는 아이는 공부 못하게 놓으세요. 그냥 공부 못해도 다 응? 우리 저기 고정수 사장님이 우리에게 명의 성도님이신데 기술 공부 잘했대요. 그래도 중문에서 뜨잖아요 지금. 모르는 분들은 아멘 안 해도 돼요. 예. 일이 안 되면요 사람이 막 움츠러져가지고 전도할 생각이 안 나요 여러분들. 환경이 우리 힘들게 만들어요. 왜 두려움이 있는 것입니까? 자기 자신을 보기 때문입니다. 자기 자신을 보면서 느끼는 불안한 생각이 두려움이라는 것이죠. 인간의 근본적인 불안의 동기는 자기 자신을 보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신뢰할 때 두려움이 사라져요. 나는 지난 금요일 날 심야 기도 때 기생 라합 이야기를 했어요. 여호수아 2장 이야기를. 뭐 긴 이야기를 할 필요도 없고 그 말씀을 보면서 저는 굉장한 진리를 또 발견했습니다. 보세요. 소위 말하면 자기 나라 쳐들은 간첩을 숨겨주는 거예요. 걸리면 그건 죽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숨겨주는 거예요. 그건 생명을 건 거예요. 목숨을 걸고
숨겨줘요. 왜 그런 겁니까? 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의 행운에 놀라운 것이 있다. 400년 종살이던 그들에게 그들이 기도했더니 바로를 묶어버리고 자유를 주었다. 광야길을 올 때 쓴물을 먹으면 단물로 변하게 만든 하나님이다.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길이 낮은 그 하나님이 백성들이다. 광야길을 올 때 에돔 족속하고 싸움을 붙었는데 한 번도 전쟁을 안 해봤는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함으로 승리하는 걸 소문을 들었어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생겼겠죠. 하나님의 백성을 살려주면, 생명을 이들 도와주면 내가 살겠구나. 그래서 생명 걸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 때문에 숨겨진 거예요. 아멘을 다 세게 만들까? 아멘. 아멘. 예. 하나님보다 자기 자신을 의지하게 되면 두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두려움이 생기면요, 부정적인 생각을 하게 됩니다. 두려움이 있는 사람들은 절대로 긍정적일 수가 없어요. 부정적인 생각이 들고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뭐라고 말합니까? 세상을 두려워하지 마라, 담대하라, 용기를 가져라, 예수님 말씀인 것입니다. 이제는 소극적인 태도에서 좀 적극적으로 신앙생활 할 수 있길 바랍니다. 찬송 불도 좀 적극적으로 불러세요. 예배당까지 와가지고 그렇게 너무 힘이 없게 부르지 말고 좀 기도하자면 좀 기도 쭉 좀 해보고 좀 적극적으로 지각도 하지 말고 소극적인 사람이 저거 하는 거야. 뭐 특별한 예외가 있어요. 좀 적극적으로 제가 좀 해보겠다. 마음 결정하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예. 이제는 개인적으로 말하던 것을 지붕 위에서 큰 소리로 말하라. 주저하지 마라. 뒤돌아서지 말라. 이것이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난 오늘 아침 설교 온 거는 뭐 저는 월요일 날 화요일이면 다 끝내요. 정리 다 하고 미리. 그래야 두루다니지. 토요일 설교 준비 언제 할까? 하면 이건 안 되는 거예요. 미리 다 하잖아. 또 토요일 저녁에도 있고. 오늘 새벽에 전 다시 일어났습니다. 서재 올라가서 기도 좀 하고 원고를 또 읽었습니다. 그런데 이 찬송이 생각나요.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네.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네.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뒤돌아서지 않겠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이거는요,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야, 지금 나 찬송 부른 게. 왜냐하면 내가 담임 목회 많이 집중했잖아요. 이게 두 번째 부르는 거야. 옛날에, 천부의 의지에서 한번 부른 적 있어요. 그런데 설교실에 매일 거의 다 찬송 불고 체크하고 오지만은 워낙 노래를 잘 못하니까. 그래서 말은 잘하잖아요. 오늘 이 찬송한 거는요, 은혜가 없으면 못하는 거야. 이런 박수가 있어줘서 너무너무 고마워, 나는. 박수 안 치시다면 별로 고맙지 않고요. 우리가요, 핍박을 두르지 않아야 될 이유가 또 있어요. 두 번째는 오늘 28절에서 33절까지 이야기입니다. 성경 28절 같이 볼까요? 몸 죽여도 영혼을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할 수 있는 일을 두려워하라. 참새 계속하세요. 아사리에 팔리지 않았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는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그러잖아요. 심판자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사람들은요, 영적이라기보다는 육체적입니다. 정신적이라기보다는 보통 사람은 물질적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우리가 두려워할 대상이 누구냐면 육체를 죽이는 사람들. 보통 체격이 너무 크고 체격 큰 분들 용서하세요. 저처럼 이렇게 말라야, 이 정도 말라야 목회자라서는 좋아. 예수님도 바싹 말랐잖아요. 저도 요즘 조금 말라가고 있어요. 너무 막 체격 크고 한 사람은 좀 두렵지 안 생겨요? 이게 목사도 이렇게 따뜻하게 보이잖아요, 좀?
예, 그 너무 큰 사람 좋아. 우리 오늘 이런 오셨는데 외모가 크지 않아서 다 편하잖아요 보기면. 다 편해가지고 그잖아요. 다 지지하잖아요 지금. 너무 체격 좋으면요. 예? 별로 그분들 어쩔 수 없습니다. 또 그분들도 열받지 마시고 하여튼. 정치적인 권력, 경제적인 권력 사람들 두려워요. 근데 상사가 두려운 거 상사. 상사가 막 조이면 두려웁니다, 여러분들. 우리 교회 부목사님들은 내가 너무 워낙 착해가지고 두렵지 않죠? 근데 우리 성목사님 가끔 말 떨리는 말 해가지고 내가, 야, 편안히 하라, 편안히, 편안히 하라. 편안히 하라도 막 떨리는 목사 한다, 가끔. 왜냐면 눈치 보는 거야, 눈치. 눈치 무섭게 사람, 상사에게.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나에게 다 뺏어갈 수 있겠어요. 그렇잖아요? 육체도 학대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나의 영혼은 못 뺏어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육체도 죽이고 영혼도 죽일 수 있는 하나님만 두려워하셔야 돼요. 사람 두려워하지 말고, 너무 사람에게 예민하지 말고, 하나님 두려워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핍박을 두려워하자는 또한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세 번째인데, 마지막에 얘기합니다. 우리를 너무나 잘 알고 계신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난이 성경, 이 구절이 너무 오늘 설교 가운데 따뜻함을 느끼는 메시지입니다. 29절 볼까요? 참새 두 마리가 한라수연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그 하나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예. 우리가 정말로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를 심판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계시기 때문에 이야기하는 데 오늘 마지막으로 하나님 너무나 우리를 잘 알고 있다는 거예요. 너무 잘 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들의 백합화를 봐라. 날아다니는 공중의 새를 봐라. 다 하나님이 먹기 쉬고 입히시는데 너희는 왜 걱정하고 염려하느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왜 염려하느냐? 너희는 먼저 그 나라, 그거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시리라. 참새 두 마리. 가장 가난한 사람도 살수 있는 게 참새예요, 그 당시에. 이 가장 별본 미물 같은 것도 참새 죽는 것도 다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함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부분까지 하나님 모든 것을 간섭한다는 얘기입니다. 어떤 분들은 막 옛날 장로님들, 우리 교회 장로를 만난 게 보통 장로님들이 이 단에 올라와가지고 막, 불꽃처럼 눈 떠가지고,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감찰하시는 하나님, 우리 겁주지 마세요. 그런 부분도 있지만은 아버지가 그렇게 자녀들을 겁주려고 하겠습니까? 이 이야기는 너무 자상하게, 너무 세밀하게. 여러분 머리털까지 세신다 그러는데, 이런 머리털 세 보셨어요? 자기 머리털? 머리털 세려면 이건 뭐, 못 셉니다. 저 원래 저희 집안은 머리가 이 머리털이 좋아요. 까맣고. 이게 머리털이 좀 계속 빠져요, 좀.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빠져.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어떤 장로님 오늘 아침에 제가 그랬어요. 목사님도 염색해야 되겠네요. 또 어떤 장로님은 목사님 염색만 하면 10년은 젊게 보인대. 그래서 지금 오늘부터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염색 할까 말까, 여러분들. 이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입니까? 머리털까지 센다는 이야기는 그렇게 자상하게 여러분들 세밀하게 사랑해 주겠다는 말씀입니다. 예. 편안하죠? 너무 예수 믿으면서 겁먹지 마라. 사람이 그렇게 뭐 매일매일 그냥 이렇게 죄안 지고 살수 있나요? 가끔은 치킨 짓때 너무 크게는 짓지 마. 조금씩 죄라니까 오늘도 아멘입니까? 너무 미워하는 마음, 그게 큰 죄라니까 본인은 현상만이 아니라 남을 미워하는 마음, 여러분들. 이 이야기는 예수 믿으면서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라. 우리 하나님은 자상한 분. 우리 아픔도 알고 눈물도 알고 실수까지 다 하시는 분입니다. 다 받겠다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나는 하나님 우리를 잘 알고 계십니다. 때로는요, 하나님 침묵이 있어요. 기도했는데 대답이 없어. 그때도 동의하세요. 그때도 하나님 없단 말하지 마시고, 그때도 기다려보세요. 우린 동의해야 됩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하나 있는데, 우연은 없다. 어떤 사람들은 오늘 재수가 좋아서 장사 잘 됐다. 그러면 하지 마요. 오늘 재수가 나빠가지고 그 인간 만났다. 그런 말도 하지 마세요. 재수는 초월한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아멘입니까? 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뭐 자꾸 재수해, 기분 나쁘게. 목사가 그런 말 들을 때, 아우, 저건 신앙 그 채점이 딱딱 되어진다니까요. 다 하나님의 계획하시며.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기도도 마찬가지. 기도했는데도 응답이 안 되면 낙심하지 말고 나는 하나님을 믿어. 그때도 하나님의 신뢰를 보내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때가 되면 이루어질 것을 좀 믿습니다. 이렇게 나가야 되죠. 아멘입니까? 예. 모든 게 필연입니다. 모두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계획인 것입니다. 세상에 억울하고 힘든 일 겪을 때에 절대 하나님 원망하지 마세요. 오히려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결과적으로 선하게 이끌어준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도저히 인간의 체험 이해가 안 간다. 이해가 안 가도 기다리세요. 우리는요, 영혼을 보는 눈이 있어야 됩니다. 이 역사를 보는 눈이 있어야 됩니다. 이 믿음의 눈을 가져야 됩니다.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를 알고 있다는 거예요. 마지막에 걸려버립니다. 32절, 33절 봅시다. 시작.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신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신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오늘 우리가 핍박과 조롱과 고난을 겪을 때에 기억해야 될 말씀입니다. 오늘. 오늘 현재 신앙의 태도가 내 구원을 결정하는 거예요. 모든 하나님 모든 알고 있다. 그렇죠? 이건 조건적인 구원은 아닙니다만은 오늘 본문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정말 너 이런 삶을 살 때 하나님 복을 주겠다. 축복을 주겠다. 첫 번째로 우리 마음속으로만 예수 믿고 신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고백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고백 안 하면 나도 너를 부끄러워하겠다는 거죠. 인정 안 하겠다는 거예요. 신앙은 고백인 것입니다. 난 예수를 믿는 사람입니다. 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예수 내 인생 구세주입니다. 예수 하나님의 아버지십니다. 아들이십니다. 난 그분을 믿습니다. 그렇게 말하고 또 증거해야 된다니까. 증거까지. 증거까지 가야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오늘 메시지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한 주간도 그동안도 전도 못했던 분 나는 크리스찬이라고 말하고 증거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예. 예수님은 사람 앞에서 반드시 증거해야 된다. 그러나 또 한 가지 메시지는 예수님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연결한 중보자다. 그래서 대제사장이다. 그리고 예수를 통하지 않고는 절대로 하나님 나라에 갈 수가 없다. 예수를 받아들이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줄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영신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 아는 것으로 이야기했습니다. 예수님 말씀에 내가 곧 길이다. 예수님이 길이십니다. 예수님이 진리이십니다. 예수님이 생명이십니다. 여러분 선행하고 도덕적으로 사는 것 천당간도 약간 도움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없이는 못 가는 나라인 것입니다. 예수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신해만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까 우리 교회 뉴스에도 잠깐 나왔습니다만은 우리 교회에 출석했던 이름이 최윤진 집사. 이분이 집사했다가 뺐다가 또 원래 집사시켰거든. 집사를 왜 시키냐 저기 전 누구 간접적으로 연락이 왔습니다. 집사가 안 되면 기분 나쁘다는 거 와가지고 제가 불렀습니다. 집사 시킬 텐데 너 매일 헌금을 감사봉금 봉투 2천원만 내지 말아라게. 너 감사금 5천원이라도 내지 뭐 2천원 내냐. 그랬더니 그 형제가 딱 한 말이 목사님 2만원 내겠습니다 딱 하더라고. 그리고 5천원으로 올라갔더라고 나중에 보니까. 주일날은 꼭 늦게도 꼭 교회 오는 형제였어요. 그분이 지난주에 36살 세상을 떠나서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형님이 있고 형님도 배달은 형님이래. 우리 부목사님 셀 리더가 다녀와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혼수 상태, 뇌졸중. 그리고 뇌에 혈관이 하나도 없다. 그래서 금방 돌아가더라고. 난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 사람이 먹는 게 보통 GS 편의점 많이 다니니까 거기서 컵라면 먹고 김밥 먹고 누가 밥을 따뜻하게 해주겠어요. 그리고 이 친구는 친구가 없습니다. 누가 걔가 놀아주겠습니까? 걔 얼마나 외롭고 있습니까? 얼마나 고독했을까요? 그잖아요? 이 훔치는 버릇이 좀 도백이 있어가지고 내가 불렀습니다. 너 하지 말라 했더니 답답해진대 여기가. 답답해지면 간다는 거야. 그거 하지 말라 내가 이야기했어요. 근데 장례식 가는데 교회식을 안 하잖아요. 기독교식을 안 하고 조문하는 거. 잠깐
가려고 우리 목사님들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아침에 딱 생각되는데 예배 준비를 하고 한번 가보자. 기독교 시절 장례식을 안 하니까 예배 준비 한번 해보자. 우리 순서지를 만들고 갔습니다. 갔더니 예배를 드려도 되겠다는 판단이 있어서 예배를 드리면서 잠깐 기도만 하고 오려고 그러는데 내 마음속에 이들에게 예수님을 전해야 되겠다. 바로 이 이야기 하는 거예요. 그 형님 앞에, 조카도 눈 앞에. 이 형제는 세상에서 버림받고 욕먹고 비난받고 외롭고 가난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이 끝이 났다. 하나님 나라에는 아픔도 없고 가난함도 없고 고독도 없고 멸시받는 것도 없다. 얘는 하나님 나라에서 왕으로 산다. 왜?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믿기도 믿음으로 다른 거 없어요. 믿었기 때문에. 여러분들 중요한 것은 배운 것이 없어도 가진 것이 없어도 무시당해도 예수 믿으면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은 거기서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 되라는 것이 아니라고 성경이 말했습니다. 여러분 진실된 마음으로 주여 하면 천당 갑니다. 가짜라면 안 됩니다. 형식적으로 하면 안 됩니다. 내 마음 깊은 곳에서 예수의 인생이 주인입니다. 주님이라는 말은 주인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나는 종이라고 고백하면 난 예수님이 머슴이라고 올바른 신앙 고백이 있으면 주여 주여도 가는 거예요. 알아들으시기 바랍니다. 형식적으로 교회 다닐 수 있어요. 그래서 주여 주여 다 안다고 천당 가는 게 아니에요. 무슨 말씀입니까? 형식적인 가짜 고백. 정말 진실된 마음으로 예수님은 주님이십니다라고 그분에게 무릎 꿇고 고백하면 내가 세상에서 나를 인정하였느냐? 여러분 예수님 인정했습니까? 나를 증거하고 믿었느냐? 세상에서 너희들이 나를 증거했다면 나도 하나님 앞에서 너를 증거할 것이다. 겉으로 아무리 믿는 척해도 하나님 앞에서 나를 증거하지 않았다면 전도하지 않았다면 하나님 앞에서 나는 너를 모른다고 말할 것이다. 예수께서 너를 안다가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인 것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습니다 외치는 것, 내가 영접하였다고 하는 것,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안다. 내가 나라를 위해서 기도했지. 내가 나를 위해서 고난받았지. 나를 위해서 조롱도 받았지. 나를 위해서 헐벗고 배고픔을 다 겪었지. 나는 너를 안다. 난 너의 눈물도 알고 너의 희생도 알고 너의 수고도 내가 안다. 난 너를 제거하고 있다. 이것이 구원인 것입니다. 내가 예수 믿는다고 외치는 것, 내가 예수 영접했다고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나를 알아보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너를 안다. 내가 나를 위해서 기도했었지. 내가 나를 위해서 고난받았었지. 내가 나를 위해서 복음 전에서 조롱과 핍박을 받았지. 나를 위해서 헐벗고 굶주렸지. 난 너를 기억한다. 너의 수고, 희생, 눈물을 기억한다. 기억받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